용차만 쓰면 용차 하단하면 쳐 맞죠? 퍼니셔 쓰죠? 이거 확정이에요. 용차만 쓰면 이게 무조건 확정입니다. 근데 하단을 섞었으면 안 맞아요. 근데 저 하단은 상관이 없는 게 자 봐요. 하단 써도 앉으면 돼요. 보고 앉을 수 있음.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하단은 맞아주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맞고 쉬워. 이렇게 하면 돼. 앉으면 돼요, 이렇게. 별로 안 어려워요. 이렇게 앉으면 돼. 와, 클래스가 뭐지? 그거 아니야? 발로 차? 캔슬 없어요. 하단 히트하고 캔슬 없어요. 하단 아 그거 끌거리면 안될걸? 브라이언도 내가 알려줄게. 브라이언 쉬워. 매우 쉽습니다. 자 저기 방금 앉는게 왜 중요하냐면 용참 양손 하잖아요. 얘가 가고 올려차기 상단이죠. 근데 여기서 파생되는게 하단 아니면 상단이야. 그러니까 올려차기 상단이고 얘가 한번 도도는 게 있는데 한번 도도는 거 보고 흘릴 수 있어요. 그리고 웃긴 게 얘가 그 맞잖아. 히트하고 잡아요. 웃긴 거 이게 사람 잘 뭐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이거였나? 자, 이거랑. 이거랑 용차 이런데요. 아니 뭐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해. 브라이언들 용차 이렇게 못하는 거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이러면 돼요. 뭐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되잖아. 하단은 무조건 카운터네요. 용차 하단 쓰면 무조건 카운터네요. 자, 근데 이제 생용차를 어떻게 되냐? 이 마지막에 생용차거든요. 잘 봐. 이래. 자, 생용차 가드해야 되는구나. 생용차 가드할게요. 가드했죠? 자, 재생해봅시다. 이래. 근데 어차피 가드돼도 좋잖아. 브라이언이 손해가 아니잖아요. 용차를 견제를 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 뭐 보아 크러쉬 안 됩니다. 일단 초근접 아니고 안 돼요. 초근접 방금 봤죠? 이 정도로. 근데 끝거리는 안 돼요. 자 끝거리 정도. 끝거리 자 그러니까 끝거리는 발끝거리는 안 돼. 발끝거리 딱 이 정도 안 돼. 봐 맞죠? 이거 허친 거니까 되고 발끝거리 용차 쓰는 이거 안 돼. 봐. 어? 발로 차? 안 돼요. 내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안 돼요. 발로 차는 맡기고 딜키 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이거고요. 두 번째는 요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야. 퍼니셔 뜨죠? 근데 끝거리도 안 맞아. 그니까 벽 근처다 쓰세요. 하체트 쓸 바에는 그냥 여기 제일 낫습니다. 제일 브라이언 할 때는 이게 제일 낫고요.
아니면 행용차는 요거 되거든요. 요거 돼요. 근데 이 단점이 하단에 져요. 근데 웃긴 거 볼래요? 하단에 지거든? 자, 하단에 진다고 말했습니다. 하단 쓸게요. 하단이랑 하단 올려차기. 근데 하단이 카운터 날 것 같죠? 안 나요. 하단 카운터 안 납니다. 몰랐지? 볼래요? 자, 예각 한번. 자, 하단 맞고. 이거 히트 돼도 흘려집니다, 참고로. 자, 보통 일반적으로 하단은 히트 되면 안 흘려져요. 근데 자, 얘는 히트 되고도 흘려집니다. 자, 그래서 흘리면 돼요. 개꿀이죠? 그래서 용차하고 흘리면 돼요. 3 하고 있으면 돼, 그냥 유지. 그래서 3 유지했는데 하단 안 나온다. 그럼 기성 엎었으면 되고. 하단 안 나온다. 기성 엎었으면 되고. 하단 안 나온다. 기성 엎었으면 되고. 하단 얘기가 뜨면 돼요. 되고 모르고. 아니 나 이해가 안 가요. 자, 카운트 절대 안 납니다. 하단 요즘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이씨오 이봐 이러면 되잖아. 뭐 걸어?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죠. 아 그런 거 그런 거 있어요. 요건 단점이 행용차한테 안 돼. 행용차 쓰면 앞에 서쳐요. 잡아요. 맞죠? 귀살 맞습니다. 그거는 상황 따라 다를걸? 근데 둘이서 동시에 쓴다는 생각하지 마요. 왜냐면 아스카는 무조건 그 이득인 상황일 때만 횡활필을 씁니다. 호밍기 쓰거나 뒷무릎 쓰거나 왼컵킥 쓰거나 가드시키고 나서 그냥 생으로 횡활필 안 써요. 왠지 알아요? 이것도 알려줘야 되나. 아, 잘 잡겠다. 자, 이게 DK가 아유, 일단은 해보자. 다시 가드를 하자. 그러면 DK가 없습니다. 가드 이거는 써줘요. 이렇게 토핑 놔두고 뭐함? AK 쓰던가. 아, 근데 AK는 들키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이렇게 뭐 이런 분들 만나면 이렇게 해주면 돼. 한 번씩 심리 이렇게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 아니면 토핑이 제일 베스트야. 왜냐면 횡활피하고 바라가는 거 다 이기거든. 보통 아스카가 횡말피 쓰면 잽을 내밀거나 용차를 쓰거든요. 자원차 안 써요. 이런 순데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패턴을 이러잖아. 이런데 뭐 하츠튼 이직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쓰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미친 척하고 아니면
근접이잖아. 그럼 이거 쓰면 돼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쓰면 돼. 이거 딱 가려되는 거리거든. 브라운이고 어차피 이거 맞춰도 가려돼도 별로 안 돼. 그 괜찮잖아. 딜게 없잖아. 이거 쓰면 되지. 뭐 어떻게 생각해. 이거 쓰면 다 이제 경찰로 받아가면 이런 거 쓰면 돼요. 아니 오고 갈 게 아니고 해보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해. 봐. 자 해볼게 또. 자원 쓸게요. 똑같아 이것도. 근데 쓰면 돼. 쓰면 된다고. 그리고 방금은 자원이잖아. 잽으로 끊어줘요. 더 웃긴 거 알려줄까? 자 자원이랑 한 개 더 해볼게요. 내가 좀 비밀도 알려줄게. 이거는 좀 비밀은 아니고 생활비 용차. 자 죄송합니다. 네. 잽슨데요. 자원이랑 용차 걸어놓은 거거든요. 병활피하고 그렇게 하면 돼. 터전 2타 써주면 돼요. 병활피하고 자원이거든요. 병활피가 마이너스 9프레임이라서 아세카가 이후에 내미는 건 짧아서 집니다. 이런 거 써주면 돼. 이거 쓰면 된다고. 이런 거 써주면 된다고요. 이런 거 쓰라고. 자, 자원이었죠, 방금. 용창 카운터 날걸? 아니, 자원이었고. 자원, 용차죠, 방금은. 이런 거 쓰면 됩니다. 근데, 제일, 내가 봤을 때는 제일 리스크가 없는 거. 이거 제일 좋아. 이거 하고 발로 까면 되잖아. 이렇게 아유 까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 볼 때는. 그리고 이거는 아는 분은 아는 건데 될라나? 당해보기만 해서. 용차가 판정이 좋아요. 근데 판정이 좀 밑에 있거든요. 자 딱 그 요 정도 거리? 봐, 잽에 이기죠? 용차 달랑 말랑 거리 있죠? 그때 타이밍 맞춰 잽 쓰면 잽이 이겨요. 좀 어렵지만. 역시 타이밍 맞추었다. 그래서 한 번씩 아스카 상대로 잽 내밀어 주는 게 좋아요. 요 정도 거리에서. 아, 응이야. 뭔지 알아요? 봐, 맞죠? 사람들 잘 모르는 게 용차가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판정만 좋아. 판정이 좋아서 상단 에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타이밍만 맞으면 탭이 이겨요. 거리랑 요 정도 거리? 아 맞죠? 사람들이 봐 맞죠? 그니까 요 정도 거리만 유지해주면 할만한 거예요. 봐 요 정도 거리 봐 널널하잖아. 요 정도 거리. 요 정도 거리. 요, 아유. 요 정도 거리? 근데 상관없는 게. 근데. 용차는 이걸로 응징하면 돼요. 이걸로. 고민하지 마. 응징하면 돼.
그러면 뭐 용차 기사를 이길 것 같죠? 이제 아까 그 하란 심리를 걸면 이제 아스카 미친 척하고 이런 짓도 하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끝까지 안 나갔네. 근데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 이직할 필요 없어요. 이게 6 때는 안 되던 겁니다. 이게 용차 기사리 상단의 피가 있었거든. 지금은 없죠. 그래서 그냥 쓰면 되죠. 초핑 쓰면 돼. 간단합니다. 약간 초핑 쓰라는 이유가 이거야. 생용차는 가도 되고 나머지 용차 파생기는 전부 간단합니다. 초핑에. 나 얘네나 무조건 죽여야겠다 싶으면 그냥 이거 쓰고. 옛날에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제 자 용차 시리즈를 내가 해줄게. 자 봐. 마지막으로만 보여드리고 땅땅 있죠. 그다음에 땅땅 있죠. 이거 생용차. 용차. 이게 뭐였지? 요거는 뭐, 이걸 좀 하고. 자, 용차 파생기입니다. 잘 보세요. 나 참고 브라이 존나 못합니다. 자. 왕 흘려야 되는데, 실제. 자, 흘리고 하단은 보고 돼요. 보고 됩니다, 이거. 하단 보여요, 저거. 다 걸려요. 막는 거 필요 없어요. 보고 쓰면 돼요. 카운트 안 난다니까. 무서우면 지는 거지. 용차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기술이야. 이게 왜 무서움? 쓰면 되는데. 이거 흘리면 되는데. 또 궁금한 거 없어요, 아스카? 다 알려줄게. 오늘 맛 알려주고 간다. 흘려주면 돼요. 저게 올려차기 허치면 후진 졸라 크거든요. 그냥 능력하게 쓰면 됩니다. 하단인지 아닌지 구별해서 기다렸다가 써도 안 늦어. 예, 올라옵니다.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귀살이 지어요, 이거. 흘리면 된다니까. 쓰면 된다니까. 용차 응징 영상, 브라이언으로. 난 캐릭터 내가 잘 모르겠고, 이제 몇몇 아는 잘, 이제, 이 흘리면 된다니까. 뭐 하단기 많은 거 솔직히 아스카 하단기는 아 귀살은 하단기가 아닌데 귀살은 중단기인데 귀살은 허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봐봐요 이거 말하는 거잖아. 저거 막히면 뜹니다. 근데 근데 보고 왔다 그러면 쿠키 써. 쇼핑 쓰든가. 자 팩트 알려줄게요.
맞고 횡으로 피해줘요. 축 조금만 틀으면 안 들어가요. 또 자 축 틀어졌으면 아예 안 들어갑니다. 저 정축만 들어가요. 아스카들이 대시했었어요. 대부분 다 대시하는 프레임이 감소되기 때문에 빨리 못 씁니다 저거는. 자 그래서 저 횡침대 아유 횡침대요. 팩트 양횡이 다 피해집니다. 자 보세요 양횡이 다 피해져요. 횡 못 잡아요 이거. 양횡 다 피해집니다. 저 방금 횡을 좀 짧게 쳤네요. 저 제가 횡을 잘 못 치거든요. 그냥 횡 치면 됩니다. 안 좋아요 저건. 저게 벽에서밖에 안 쓰는 거예요. 필드에서 잘 안 써요. 제가 좀 이상한 놈이에요. 저거는 아는 사람은 피하면 된다는 거. 이거 피해가지고 이러면 좀 된다는 거. 좀 되잖아. 좀 되잖아. 왜 고민합니까? 이해가 안 가네. 어? 이거 피해지는데. 하. 하. 아, 그것도 알려줄까? 여기다 보고 막는 거, 한계가 있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것도 있어요. 자, 또 뭐지? 자, 이제 이것도, 이것도, 야, 나 오늘 진짜. 눈물에 똥꼬셔다 진짜. 자, 봐. 근데 알려줘도 못할걸? 자, 요거랑. 요거랑. 아까 줄였기 이거 다들. 요거랑. 아까 잡기 이랬나? 요거 저거 말고는 아마 아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으실 아 그치 여기 있단 말이야. 자, 연속 재생 해볼게요. 자, 이게 좀 좋아. 근데 잘 봐요. 신기하죠? 이런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안 맞아. 왜 안 맞을까? 나도 모르겠네. 아, 방금은 좀 실수했고. 실수는 뭐지? 하나는 맞아줘도 돼. 이러면 되거든. 아, 반시계. 이럴 때는 반시계. 그리고, 잘 봐요. 이거였나? 아, 이거 두 번째였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도 있어. 자, 요거 맞을 거야, 아마. 자, 바뀌는 거. 요거였나? 첫번째인 것 같다. 아, 이거였나? 이거 이게 미사일 캔슬할 때 이러면 돼. 저 상단에 배웠거든요? 이러면 됩니다. 더 웃긴 거 알려줄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자, 방금 봐요. 형. 아, 땡기세요. 형을 땡기라고 그래. 형을 길게 땡기세요. 행보로. 뒤잡아요. 잡기 쓰면 되죠. 잡기 쓰던가, 양발 쓰던가. 양발 쓰면 제일 좋지? 이렇게. 선선하니까. 말에는, 모르겠네. 아, 마키 쓰지 마. 그냥 이거 써. 왜, 비싼 거 써? 이 써도 됩니다. 제일 편한 거. 1번. 쇼핑. 비사리 나왔다. 자, 다 켤게요. 비사리 나왔다. 비사리 쓰는 거 봤다. 모션이 보였다. 모션 보고 쓸게요. 나오는 거 보고. 자, 모션 나오는 거 보고 듭니다. 이건 좀 늦게 썼네요. 네, 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초핑이라서 그렇지. 자, 귀살이 온다. 쓰라고. 왔다, 쓰라고. 맞아, 맞아. 이거 막 공중에서 맞는 것밖에 없어요. 맞아주면 돼요, 이거는. 안 아파요, 아유. 잡기는, 저기, 이제, 이거 컷킥 쓰면, 아까 뭐죠? 이거 쓰면, 어쨌든 잡기 피하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타이밍만 맞으면 다 피해. 네, 저 가드 안 됩니다. 상단에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계속 제일 급변한 거, 1번. 아, 쓰면 돼, 그냥. 양발 써, 그냥. 이거 고민해. 물론, 아스카가 귀살하고, 귀살 캔슬하고 가드하면, 가드가 돼. 그 뭐,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가드 하잖아요? 가드 안 되는데. 가드 했는데. 귀찮아, 가드. 자, 가드 했어요. 뭐야. 써! 안 되죠? 아스카 이거 맞고 딜캐 있거든요? 2, 3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지죠. 제일 좋은 거 이거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아니면 이거 쓰든가. 그러니까 콤보 한 3을 매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거 눈치 보고 이거 쓰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안전하다,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쓰는 거고. 아니면 뭐 자신감, 타이밍이 자신 있다 그러면 이제 쓰는 거고. 자, 귀살 캔슬 했는데 봐. 카운터 나요. 빨리 쓰면. 귀살 캔슬도, 캔슬 전에는 귀살로 인식하기 때문에 기술로 인식해. 그래서 카운터 나죠. 보이는 것도 있고. 여튼 그래요. 또 궁금한 거 없나?
없으면 방종하는 걸로. 이거 다 알려준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아스카 할 때 팁인데, 이제 아까 이거는 횡이 털리잖아요. 자, 이거는 아는 아스카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솔직히 이러면 타이밍이 뻔해. 이 상태에서 이게 모션을 보고 막을 수 있어요. 이거는 보고 막는 가능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잘 봐요. 혼자서 나갔잖아요. 앉은 자세요. 나갑니다. 앉은 자세에서도 나가요. 이거 아는 사람 많이 없거든. 아스카 유저들도 몇 명밖에 몰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앉았다가 쓰기도 하고, 앉았다가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이거 좀 위험해.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쓰죠.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 앉아서도 나가서 상단의 피가 달려있겠죠? 선장했으면 보고 막아요. 근데 이거 막기 좀 어렵죠? 이렇게 이질화를 해버리니까. 아니면 뭐, 유지를 한다든가. 그리고, 맞다. 이게 좀 저기급에서 먹히, 자, 근데 저기급에서 먹히는 건데, 저기급 아스카도 이상한 사람들 좀 있는 게, 자, 뭐야. 요거 있죠? 요거 쓰시는 분도 있어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이거 3차까지 쓰고, 있고, 자, 이 기술의 비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30입니다. 맞추고도 30입니다, 맞추고도. 자, 맞아볼게요, 일부러. 네. 히트 돼도 아스카 손해입니다. 완전 손해에요. 아, 막타 발차기 빼고. 3타까지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거죠. 이거죠. 제일 베스트는 2차 상단이라서. 앉는 건데, 제일 베스트인데, 이제 1타만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상하게 저기급 아스카들 이거 살짝 지르더라. 이렇게. 넉넉하게 늦게 써도 됩니다. 30 넘을 거야, 아마. 막 기모하고 막 써도 될걸? 팡팡팡 봤죠? 땅땅땅땅 확장이에요. 이게 이 느린 기술이 땅땅땅. 아, 늦게 썼다. 3차가 후딜 좀 짧긴 해. 얘는 퍼니쉬 안 되잖아. 근데 뭐 뛰면 되잖아. 제트버 같은 거는 막타는 이제 4타까지 쓰면 다 없지. 이렇게 되는 거지. 감사합니다. 무슨 팀인데요? 알아가면 안 돼, 대신에. 아마 이거 가드 안 될 거야. 이거. 그래서 제가 브라이언이라면 아마 가드하고 가드하고 안 막아줘요. 근데 가드 땡겼거든요. 방금 제가 이거 4타까지 쓰고 가드, 아이고, 4타까지 쓰고 가드 땡겨놨어요. 확정, 확정. 스네이크 확정. 스네이크 확정. 확정입니다. 가드 안 돼요. 후딜 개큽니다. 근데 저렇게 쓰는 사람이 저기급밖에 녹단만 저렇게 써요.
저거 이제 후디 큰지 모르고 사람들이 이제 저 변속기가 이게 자타가 솔직히 후디가 없는 것처럼 보여. 지금 내가 봐도. 이게 봐봐. 그냥 얼핏 보잖아? 가드백 존나 큰 것 같아. 맞죠? 막차 발차기가 가드백 존나 큰 것 같잖아. 근데 아니라는 거. 숨을 낸다는 거. 그니까 이거 아무도 들켜 안 하니까 애들이 몰라. 그래서 아무 느낌 안 하는 거 몰라. 이건 안 맞네요. 그냥 스네이크 쓰세요, 그냥. 쓰든가. 그렇죠. 동의나죠. 근데 애초에 고기급 유저들은 그냥 뭐 대부분 다 이래버리니까. 아유, 대부분 다 이타 앉아버리니까. 삑 써버리니까. 소용이 없어요. 뜨게 부르니까 안 통해. 애초에 어렵긴 하지만 내가 이제 브라를 잘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4타까지 쓰는 사람 없어. 보통 2타까지만 써. 좀 잘하는 사람은 1타만 쓰고. 근데 이제 이 팔꿈치가 좋은 게 이게 중단도 좀 피해요. 판정이 좋아. 그 발동도 이제 패치돼서 14였는데 13으로 바뀌어서 좋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 좋다는 거. 근데 이게 13딜캐라서 안 쓰진 않아. 그리고 이제 판정이 좋아서 이제 1타만 이제 내밀지. 보통 1타는 딜캐가 없거든. 중단에. 역대급은 아닌데. 이거 아는 사람 다 아는 건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뿐. 고기급 다 알아. 근데 네, 공통적인 게 아마 이거, 제가 지금 형을 잘 못 치는데 이게 돼. 공통적인 게 횡이 털려요. 그래요. 2타만 쓸게요. 1타만 써도 되고 2타만 써도 되고. 뭐 보통 이제 아스카들은 이렇게 쓰죠. 이제 이렇게 쓰죠. 근데 그거 아까 똑같이 하면 돼. 아유. 여행 가면 돼. 또 궁금한 거 없으면 간단하 진짜. 횡에 다 털려요. 아스카는 시계 횡에 정말 쓰레기 캐릭터입니다. 아스카는 시계 횡만 치면 됩니다. 모르겠다. 쇼핑 써. 아, 나 도저히 못, 감이 안 잡힌다. 토핑 써. 끝. 뭐, 다른 분들도 유익하셨나? 오늘 여기까지. 근데 이게 막상 알려줘도 있잖아요. 몸으로 체득이 안 되면 잘 못 써요, 솔직히. 몸으로 익혀야 돼.